한평생 농사지으며 사신 아버지, 흘러계신 할아버지 모시며 우리 육남매 낳아 키우시니라 고생 많으셨죠. 저와 둘째도 농사짓고 남의 집 품삯 받아가며 힘들게 일하다 어렵게 배운 요리 기술로 장사를 시작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제 막 좋아지려는데 아버지는 애석하게도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육남매 모두가 번듯하게 성장해 손짜장의 대가로 각자 매장도 차리고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식들 다 잘되는 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이 정말로 안타깝고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대견스러워하실까, 모든 형제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여 년 홀로 되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실까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죠. 걱정 마세요. 더욱더 어머님 잘 모시고 우리 가족 오순도순 오래도록 잘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잘 지내는 모습 꼭 잘 지켜봐 주시고 하늘에서라도 늘 건강하게 지내세요.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오영재 올림. 아마 저 먼 세상에서 흐뭇하게 오늘 바라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네. 예, 막내 아드님이 은승재 씨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항상 24시간을 마주하고 사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쑥스럽긴 하지만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어두운 새벽에 일어나셔서 차디찬 바다와 함께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시면서도 가족 걱정, 가게 걱정에 잠 못 이루시고 항상 굳은 일을 도맡아 하시는 부모님, 철없는 나이엔 일 때문에 예민하셨던 부모님이 이해도 안 되고 지독하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짜증도 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강하고 악착 같음이 저희들을 더 단단히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오고 가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지독하게 보이던 부모님의 모습이 지금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답니다.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밖에서 벌벌 떨면서 손님 맞이하는 형수와 차가운 물을 만지면서 일하는 형도 항상 고맙고 홀에서 여러 손님 상대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하는 우리 쌍둥이 엄마 민경이 모두 사랑합니다. 가족이 얼마나 KBS